보통은 우리가 특장 올리면서 최대한 넓게, 최대한 길게, 최대한 높게 이걸 원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 좀 짧은 차죠. 근데 이분도 일부러 짧은 차를 찾고 계십니다. 좀 더 재드릴게. 이 정도면 되는데. 네. 잠깐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냉동기 설치하고. 내 거는 얼마나? 이 상태 그대로 가져가시는 조건으로 10만 원까지는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자 3.5톤 광폭 윙바디 차량입니다. 자 일반 광폭 윙바디 차량은 아니고 냉장 윙바디 차량인데요. 요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조금 있다가 손님이 이제 요 차를 보러 오실 겁니다. 자 요 차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개별 넘버까지 같이 해서 구매를 하실 건데요. 그 전에 잠깐 요 차를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요 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17년식 주행거리는 16만 킬로를 운행을 했고요. 팔레트 8장 들어가는 광폭 윙바디인데 조금 일반 차들하고 좀 다릅니다. 자 영상에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적재함 길이가 좀 짧습니다. 요건 3m 65 정도 나오는 그런 제원인데요. 보통은 우리가 특장 올리면서 최대한 넓게, 최대한 길게, 최대한 높게 이걸 원하지만 요 차량 같은 경우 좀 짧은 차죠. 근데 이분도 일부러 짧은 차를 찾고 계십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고정 짐을 이제 실으실 그쪽에 지임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적재한 길이가 3m 70 이상이 나오면 일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짧은 차를 이렇게 찾고 계시는데 딱 마침 이렇게 나와 있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응? 위에 보시면 냉동기가 달려있죠. 냉장 윙바디입니다. 카메라에는 이게 잘 잡힐지 모르겠지만은 자 이렇게 실물로 보면 차가 조금 광폭 윙바디인데도 불구하고 좀 아담하고 좀 미니 사이즈처럼 보입니다. 좀 작게 딱 느껴지고요. 3m65니까 1100짜리 기준으로 팔레트 8장 들어가는 거는 확실하게 맞습니다. 자 위에 보시다시피 매립형으로 냉동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이 차는 전차주가 실내를 또 이쁘게 잘 해놨습니다. 실내가 진짜 멋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십시오. 자 여러분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자 실내에 보시다시피 여기 평판 시트를 잘 깔아놨는데 일반적인 저렴한 평판 시트는 아닙니다. 또 여기 또 고정으로 이쁘게 잘 해놨네요. 이렇게 자 현재 주행거리는 16만 1981km를 주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제로 달아놨습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잘 장착을 해놨고 요거는 무시동 히터입니다. 무시동 히터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윙바디 내부 안에를 볼 수 있는 카메라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좌우 앞뒤 사체는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쓴 차량으로 보여주죠. 냉동기도 한번 미리 틀어볼게요. 와 차 너무 예쁘다. 너무 깨끗하다. 주행거리도 짧기는 한데 와 차 진짜 너무 오 뭐 차 그림이다 그림. 손님이 오실 때 됐는데 왜 안 오시지? 차 교체합니다. 좀 잘 재드릴게요. 좀 짧아야 된다고 했죠? 이 정도면 되는데. 네. 이게 냉동기야 냉장기예요 저게? 기계는 냉동기죠. 냉동하고 냉장의 차이는 온도 차이잖아요. 온도를 올리면 냉장이죠. 윙바디에다가 냉동기가 달려있다고 해도 냉동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냉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냉장 역할을. 2m 25 나오니까. 네, 히터 같은 거 다신다고 하면은 거진 이쪽에다 많이 다시거든요. 조그맣게. 예. 아, 냉각수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예, 맞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냉동기보다는 훨씬 쌉니다. 여기 안에 냉동기까지 보이게끔 해놨고. 차 무게, 저거 탑 때문에 무게가 좀 더 나가죠. 나가죠. 무시동 히터는 배터리로 하는 거고요? 무시동 히터는요, 네. 배터리로 처음에 켜주고, 네. 유지는 그거 기름으로 하는 거예요. 아, 맞다. 그 3.5톤 그 새 차는 그 하부, 저거 뭐야, 판스프링 그 보강. 아, 판스프링 보강하면 높아져요. 이건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브레이크 오일인가요? 아니요, 이게 파워 오일이요. 파워 오일? 핸들, 예. 보통 손님들한테 사가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전차주는 간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오일 종류는 한번 교체를 하셔서 새로 관리를 해주시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하게 되면은 저거 조준석 의자는 그냥 원래 걸로 사과 안 해줄 수 있게끔 해놓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연락 주세요. 예 연락드립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쿨바디 안 하시고 그쪽 일만 하실 것 같으면 저렴한 차 하시는 것도 괜찮고 2.5톤도 어차피 그 맞추려면 고성 찾으셔야 되거든요. 높이 때문에
2.5톤 고상으로 해서 정품 윙바디인데 여기다 냉동기를 집어넣을 거예요. 차는 한 3개월이면 나온다 하긴 하는데. 3개월? 네. 잠깐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냉동기 설치하고 내거는 얼마나 이 상태 그대로 가져가시는 조건으로 10만원까지는 해드릴게요. 제가 서류가 아직 지금 다 못했어요. 토요일날도 계약이 되나요? 토요일날도 계약이 되는데 일단은 계약금을 좀 걸어주셔야지. 네, 계약금은 뭐 지금 드리는데. 네, 번호판도 같이 차 계약해주시면 번호판 제가 잡아놓을 거예요. 지금도 어디 가셔야 돼요? 지금도 가야죠. 서류 준비해놓고 계셨다가 시간 되시면 전화 주셔서 한번 오시죠. 그러면 사무실로 냉동부도 설치해놓고 구조 변경하고 이전 등록을 해버리게요. 영업용 농부 허가는 먼저 내놓고